이번 시간에는 개판을 편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개판은 우선 줄자도구를 선택하시고 물매선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심돌이의 중심점을 찾고 오량돌이의 중심점을 찾으신 후 축을 변경을 시켜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축을 변경시켜주시고 돌려서 석가래의 중심점을 두 번째 석가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석가래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안내선을 얻어서 클릭.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은 안내선을 여기에 붙여주시고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요 정점에서 교차되는 거기에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시면 사각면이 만들어지시고 죄송합니다. 밀고 끌기 도구로 12를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바로 요 밑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그룹을 만든 다음에 더블 클릭 그리고 뷰 메뉴에서 구성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들을 숨겨주시고 줄자도구를 이용해서 위로부터 7분 거리의 안내선을 7 그리고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어주시고 밀고 끌기 도구로 5분만 쯤 노출시켜 주시면 평고대에 들어가는 자리가 됩니다. 뒤로 돌리시고 줄자도구로 한 푼 꼬리 1.5에요. 그리고 라인 도구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밀고 끌기 도구로 문을 밀어냅니다. 개판은 바로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를 덮어주는 넓은 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량돌이에서 다시 중심점을 찾아 클릭하시고 종돌이의 중심점을 찾아 클릭을 하신 후 축을 다시 변경을 시켜주시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물매선에 클릭, 위에로 하늘 방향으로 여러분 축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제 요 축선에서 클릭 그 다음에 이쪽 코너에서 마주 클릭해 주시고 그 안내선에서 다시 클릭해서 이쪽 코너 이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적심돌이를 그룹으로 묶지 않았으니까 그룹으로 묶어 주신 후 바깥에 클릭을 한번 하시고 사각형 도구로 적심돌이 밑에서 안내선에 바짝 클릭을 하시고 삥 눌러서 건너편에 클릭 그리고 밀고 끌기 도구로 12mm를 올려주시고 한치 높은이죠. 12mm가 아니죠. 자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겹쳐진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밀고 끌기 도구로 옵셋 한 개까지 밀어주시면 되고 트리플 클릭을 하셔서 그룹으로 만드신 다음 Shift키를 누르고 아래 것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쭉 당겨서 이동 도구로 평보대의 X축에 마우스 위치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리고 100 곱하기 40 그 다음에 아래 위에 거 선택, 위에 거 선택, 그리고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복사를 하나 하고 앞으로 100, 엔터. 자, 편집에 들어가서 안내선을 삭제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편집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